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 칩스앤미디어고요. 네. 29,500원에 10%요. 지금 29,500원에 칩스앤미디어 사셨어요? 네, 그럼 꽤 이거 됐어요. 꽤 되셨어요? 네. 최소한 그러면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한꽤몇 됐다고 해도 달 제가 된볼것 같아요. 때는 한세달 정도 막, 이 정도 아닌가요? 네, 서너 네. 달된것 같아요. 그쵸? 아, 저 네. 엄청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근데 이 회사는 혹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주가가. 아, 그래도 박스권에서 하단인 줄 알고 샀는데, 네. 어느 날 봤더니 갑자기 막딱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그냥 가지고 이대로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지금 칩스앤미디어가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게 보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칩스앤미디어는 그동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막 이제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건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자신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뭐 무상증자에서 주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올리기 위한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거든요, 사실. 무상증자라는 건. 지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건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의 특징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AI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이제 그래서 이 칩스앤미디어와 같은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칩스앤미디어는 사실 제가 볼때왜 이거를 그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는데 이걸 왜안 파셨을까? 수익이 났을 텐데요. 그죠? 이런 아니요, 점, 네. 3만 7천 얼마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쵸. 한, 떨어진 때 샀었어도 다시 반등 나왔을 때 3만 3천원까지 또 왔었단 말이죠. 몇 차례. 네, 맞아요. 그쵸. 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쵸. 아, 이거 못 보셨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못판 거군요, 이거는. 네.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도 좀 요즘에 좀 많이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어쨌든 순환매라는 게 돌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만 계속 잘 나가진 않아요. 못 나가는 애들이 계속 못 나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도전이 들어오고 못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다시 또 올라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칩스앤미디어처럼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약간 그좀 꺾이고 있는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빠져야 돼요. 이제 팔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면 이제 예전에 그 반등 났을 때를 한번 봐요. 이때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거래들이 막 이제 증가하면 거래들이 막 쓰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래가 밑에 보니까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때 올라갈 때를 보면은 거래가 들어왔지만 이전보다 거래가 어때요? 예전보다? 이때보다 거래가 좀 적죠. 그렇죠? 적어요. 네. 그래서 이때 반등의 세기보다 이때 반등의 세기가 힘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건 이때 빠졌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빠질 때는 약간 위험 신호가 될수 있다는 거죠. 힘이 이미 빠지기 시작해서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좀 이제 잡아 놓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25,0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수익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3만 원 정도에서 반드시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는 25,000원과 3만 원으로 대형 자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